제 신발이잖아요. 이거 정말 나중에 신데렐라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? 나 잘 기억해둬요. 그때 되면 내 덕이다. 은혜 꼭 갚으라고 할 거니까. 네, 고마워요.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. 뭔데요? 루비, 아, 우리 언니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? 글쎄요. 나보다 동생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? 인연이라는 게 그래요. 대학교 1학년 신입생 때 그 많은 여학생 중에서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루비였죠. 특별한 느낌이랄까, 끌림이랄까. 뭐 이유는 없어요. 그냥 꼭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운명 같은 거?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처럼? 우리? 언니랑 결혼하면 우리도 가족이 되는 거니까 우리 만남도 운명이겠죠? 아, 참 처자도. 아, 근데 이렇게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. 괜찮아요. 처제는 남자친구 없어요? 아직요. 형부같이 괜찮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볼래요. 나보다 더 멋있는 사람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. 아까 신데렐라처럼 구두 딱 맞았잖아요. 당신 같은 사람, 아니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으면 좋겠네요. 아 참, 식사 끝나고 나 어디 갈 데가 있는데 같이 갈래요? 어디요? 어때요? 최고! 너무 이쁘고 멋진데요? 서프라이즈 프로포즈. 여기서요? 지금요? 우리 두 사람만의 추억도 될 거고, 그래야 결혼하고 힘들 때 이때 생각하면서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럴 것 같아서요. 부럽다 못해 질투나는데요? 아 참, 반지는요? 아 이거 다 공개해야 되는 건가? 손가락 사이즈를 몰라서 대충 맞췄는데 처제랑 거의 같겠죠? 쌍둥이니까. 제가 껴봐도 될까요? 그럼 맞는지 안 맞는지 알 텐데. 언니가 많이 좋아할 거예요. 어, 나야. 어. 아, 벌써? 여기 지금 수영장 쪽이야.